집에 가 있으라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유신이 밀쳤다고 화내는 거야? 엄마, 저희 그냥 저희끼리 결혼할게요. 뭐? 엄마가 이렇게 정 반대하시면 저희끼리 혼인신고하고 방 얻어서 나갈게요. 뭐라고? 너 방 얻을 돈이나 있어? 월세방이라도 얻으면 돼요. 뭐 정 뭐 하면 유신이 집에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요. 죄송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유신이가 엄마 마음에 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고, 제가 유신이 포기하는 일도 절대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어쩌겠어요.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네. 아이고, 여보, 지금 우리 잘 맞아요? 아이고, 네. 기어이 이런 일 생길 줄 알았어. 아, 당신이 그다지 엉영 아들 이렇게 생겼구만. 뭐 물 좀 떠. 아유. 아유. 예.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엄마? 어, 순신아, 왜? 엄마 이제 나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있잖아, 오디션 합격했어. 뭐? 정말? 잘됐네 순신아. 엄마, 나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믿어지지가 않아. 나 어제 한숨도 못 잤다. 여기 방송국이야. 감독님 만나러 왔어. 나 오늘 아침에 감독님이랑 통화하고 나서야 먼저 들어가 있어. 이게 꿈이 아니구나 했으니까. 엄마 너무 잘됐지? 응? 정말 잘됐다. 근데 순신아, 내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바빠? 알았어, 내가 다시 전화할게. 수신아, 엄마랑 통화했나 봐. 아, 이제 내가 말 놔도 되지? 네. 소식 들었어. 축하해. 고맙습니다. 너무 잘됐다. 이제 우리 한 작품에서 만나는 거네? 열심히 잘해. 엄마랑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알았지? 아, 지금 감독님한테 가는 길이지? 잘 됐다. 같이 가자. 응? 네? 야, 이거 이쁜 자매가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어휴, 이 방이 다 원하네. 응? 감독님, 감사드려요. 저 순신이 됐다는 얘기 듣고 너무 기뻤어요. 야, 언니가 동생을 무척 신경 쓰네. 보기 좋아요. 우리 순신이 연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아, 그 노래, 아, 감성이 정말 좋았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즐겨 불렀던 노래라고? 그 사람이 누구야? 첫사랑?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요. 아, 그래. 아, 그래서 그렇게 묘하게 내 마음을 흔들었구만. 아무튼 잘해보자고. 누구 딸 그런 거 믿고 절대 기고만장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바닥은 철저히 자기 실력이니까. 네.